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남이섬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이제 그 교통수단을 한 번만 받고 타려고 지금 제가 신내역에 내렸거든요. 여기 버스 차고지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내렸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근처 편의점에 왔어요. 근데 한번 오늘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가지고 그 삼양라면 꽈트로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꽈트로 치즈 보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오 햄 스프가 삼양라면 오리지널에 있는 햄 스프 말고 다른 스프가 하나 또 있네요. 아, 저 손 씻었고요. 그리고 그 여기 일반적인 분말 스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콰트로 치즈 나중에 넣어서 먹는 그 스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완벽하게 좀 그 좀 보다 완벽한 리뷰를 하려면 사실 둘 다 봉지라면을 해야지 맞거든요. 왜냐면 이 삼양라면이 그 원래는 조금 그거잖아요. 그 컵라면하고 봉지하고 스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아쉬운 대로 일단은 제가 컵라면 버전 하나 따로 하고 봉지라면 버전을 하나 좀 따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다 분말 스프를 넣고 끓인 물을 넣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끓인 물을 넣고 그냥 있으면 4분 그리고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해요. 전자레인지에서는 2분이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갔다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그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를 한 다음에 이 콰트로 치즈 스프까지 넣었어요. 치즈 스프까지 넣고 지금 결과 아무래도 이제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니까 면발은 되게 쫄깃쫄깃해졌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콰트로 치즈 스프 넣기 전에요, 딱 그 분말 스프 뜨거운 물까지만 넣고 그 가열을 하면요, 그 국물 맛이 오리지널 삼양라면하고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삼양라면 오리지널 봉지하고 비교 리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돈 아꼈네. 그리고 이거 보면요, 굉장히 고소해. 그 여러분들 그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그 삼양라면 그 특유 삼양라면이 약간 좀 그 구수한 맛을 나잖아요. 그래서 그 구수한 맛에다가 그 치즈가 올라가요. 약간 그게 잡아요. 매운 건 치즈 올라가고 그 후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신라면과 치즈 얹어서 드시면 그것도 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요, 지금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삼양라면 오리지널 삼양라면이 컵라면 쪽이 오히려 그 맛이 다르거든요. 그 오히려 삼양라면 컵라면은요 봉지라면하고 같은 맛을 드시려면 편의점에서는 잘 안 팔고 마트에서 파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삼양라면 클래식 그 컵라면 있거든요. 그걸 드세요. 그게 맛이 같은 거고요. 오히려 이거 그 삼양라면 이거 컵라면 컵라면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게 오히려 그 오리지널하고의 그 맛 차이 그게 좀 약간 그게 궁금해. 그걸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그것도 그리고 이쪽은 원래 3분 익혀야되는데 아직 3분 조금 안 됐나? 약간 조금 덜 익었어요. 이쪽은 원래 그 2분이면 돼가지고 했고요. 일단은 제가 다 먹어보고 총평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다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이거 꽈트로 치즈 이거는요, 이 치즈를 첨가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삼양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삼양라면 그 오리지널 그 그냥 그 구수한 향을 잖아
그 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치즈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게 삼양라면이 되게 그런 짭짤하고 무수하고 그런 향이 굉장히 좀 약간 강한 편이거든요. 맵지는 않지만 이게 치즈라면이 그 매운 라면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그 맵지 않은 라면 쪽이 오히려 이 치즈라면에 이런 치즈라면을 넣으면 그 치즈를 넣으면 그냥 그 원래 라면의 고유 맛에다가 그 치즈라면 그 향을 되게 적절히 되게 잘 조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이거 그 삼양라면 컵 있잖아요. 이거 삼양라면 그 클래식 컵 오히려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근데 솔직히 두 가지 맛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치즈 조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치즈가 있냐 없냐 그 차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식 컵으로. 근데 그냥 이 그 삼양라면 컵으로 먹으면요 아 이거 진짜 왜 이거 봉지라면하고 컵라면하고 맛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참 오히려 이거 그 오리진 이 삼양라면 컵에 대한 약간 그 궁금증을 증폭을 시키냐 이거죠. 그냥 제 생각은 어쨌든 그 사실 다른 라면들이 이게 같은 라면의 그 종류로 그냥 오리지널 라면하고 그 치즈 라면하고 그 같이 나온 게 몇 종류 있잖아요. 없나? 별로. 어쨌든 이 삼양라면 콰트로 치즈 어쩌면 이게 그 오리지널 우리가 그 맨날 그 오리지널 라면에다 그 치즈 토핑해서 그 올려먹는 거 그거를 약간 좀 간소화시킨 약간 그런 라면으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라면의 그 맛을 굉장히 잘 살려놓으면서 치즈 스프를 넣은 것 같아요. 생각이고 다른 라면도 약간 이런 시도가 있으면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안 그래도 지금 틈새라면서 원래 그 틈새라면 그 빨개떡 그 체인 음식점들 보면 그 치즈 빨개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틈새라면이 그 치즈 틈새라면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리뷰하기에 좀 약간 좀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틈새라면하고 그 틈새라면 치즈? 약간 그거는 제가 언젠가는 리뷰를 할 건데 그렇네요. 네. 약간 그렇고요. 네. 일단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오늘 그 남이섬의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 갔다가 그냥 그 제가 환승지점에서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여기서 식사를 해버렸는데요. 아 동네 가면 또 그 여의도 불꽃축제 그 강건도편에서 거기서 엄청 시끄럽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오늘 여기서 좀 시간 좀 때우고 갈게요. 여기서 좀 시간 좀 때우고 사람 좀 빠지면 그때 집에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집에 가면 방송을 켤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콘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